지난 6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로 출국했습니다. 명품백 논란 후 떠난 첫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사건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116일 만에 내린 종결 결정. 명품백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정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된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온 최재형 목사를 조사했을까? 목사님께 혹시 뭐 조사가 들어가거나 현장 검증 들어가거나? 저는 오매불망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저를 조사해야만 모든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단 한 통의 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인편 전혀 소환이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한테 아무런 소식이 없고 저의 증언을 안 듣고 어떻게 이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했을까?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는 권익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럼? 왜 안 하세요? 지금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역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니 성역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뭘 말씀 못 드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 중인 사건은 비밀누설 금지. 명품백을 주고받은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린 권익위. 비판이 커지자 다시 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재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법학자 한상희 교수는 권익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이첩하지 않은 것, 이거는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직의 투명성, 공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권한을,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이첩하거나 송부함으로써 이 공직의 투명성을 끝까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권익위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물건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됐는지 제공이 안 됐는지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고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 법조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명품백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김건희 여사가 평범한 필부의 부인이었다 하더라도 최 목사가 디올백을 사들고 찾아갔겠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의식해서 찾아갔다는 것은
참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느니 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느니 그런 얄팍한 궁색한 논리를 들어서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얕잡아보는 행위입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최재형 목사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서록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수합니다. 그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신고하고 신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기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준 선물은 국가 기록물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의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은 공직자의 1호입니다. 기록물법에 대통령이 받은 이러이러한 선물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신고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의 사표가 돼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심부름꾼 1호예요. 공복에. 그런 그 대통령인데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을 안 받고 뭐 기록물법에 어쩌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배우자들이 외교를 하며 공식석상에서 받은 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받은 명품백이 이런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이유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서 즉 공적 행사에서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없어요. 어쨌든 영부인이 최 목사라는 외국인으로부터 사적 공간에서 사적으로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보존 가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웃 주민이었던 권성희 씨입니다. 범죄의 증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증거를 가진 모든 국민은 당연히 그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취임한 뒤에도 한동안 서초동 사저에 살았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 가던 날 권성희 씨는 버려진 책들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책을 맨날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버렸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나한테 밥이지. 안 그래도 벌써부터 줘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너 저기 쓰레기를 버리고 네. 책을 여기 넣어가지고 그냥 집에 다 갖다 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저서 8권 중 4권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외국인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 기록물의 일부가 불법적으로 폐기된 겁니다. 우연히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을 습득한 권성희 씨. 관련 보도가 화제가 된 뒤 권익위에서도 조사 요청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한테 연락 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권익위에서도. 연락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연관돼 있잖아요. 같은 분이고. 당연히 거기서도 저를 참고인으로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불러서 조금 놀랐고.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권익위 게시판에는 조롱의 글이 넘쳐납니다. 32년 전 현역 장교의 신분으로 군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 평생 청렴운동을 해오며 권익위의 청렴 강사로도 일해온 그는 명품백 사건 종결 이후 강의하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상당히 좀 맥이 빠지는 게 그거예요. 진짜 뭐 가서 커피 한 잔, 뭐 강의 받지 마라? 강의해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분이 솔선수범을 해야죠.
혹시 정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좀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냥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도 청탁금지법에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준수하겠다. 이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자꾸 어떤 뭐 법을 이 법 저 법 저 법을 갖고 와서 막 이걸 예곡 비틀어 가지고 한다. 그것도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권익위가 그렇게 한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특히 공직자 사회에 냉소적인 분위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저 같은 건 초등학교 교사인데 커피 하나도 받으면 그 김영란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주는 사탕이나 커피 하나도 그냥 선생님 마음만 받을게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네. 그런 자세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한테는 조금만 잘못이라도 엄청나게 하위직 공무원들은 10만 원만 수수해도 그냥 옷을 벗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건축 쪽에 어떤 그 하는 단속 직원인데 그 10만 원을 받고도 공무원직을 그만뒀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까지 사고 나오고 이랬거든요. 우리 하위직들은 뭐 조그만 거에도 엄한 벌을 잣대를 들대고 엄하게 징계를 하는 반면에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에서는 그 적용하는 기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저게 하위직들이 저랬다면 어땠을까요? 한편 김건희 여사는 총선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미 정치 쟁점이 된 명품백 사건. 권익위가 공적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적 처분을 내려야 했습니다. 권익위는 명품백 사건을 1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해서 그거는 뇌물 공여자들의 일반적인 행태지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와 관련된 걸 퇴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 관련된 범죄가 성립하고 그게 명확하게 뚜렷하다고 하게 되면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거기보다 좀 더 못하다고 하게 되면 수사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첩할 수 있음. 수수 장소가 피신고자 이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하지만 공개 투표 결과는 종결. 김건희 여사의 경우 9-6,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8-7, 근소한 차이로 종결이 결정됐습니다. 그 소수 의견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셨다. 근데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어찌할 바가 없으셨구나. 지금 이번에 권익위 결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국민은 더 평등하다. 해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권 계급의 설정, 특권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특권 계급 김건희 여사와 그를 둘러싼 이 사람들한테는 손대지 마라, 덤비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단 공직자들에게 준 것 같고요.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표결에 참여한 것이 합당하느냐는 겁니다. 직권위원장도 그 당 출신의 대학 그 입학 동기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캠프에 있었던 부분. 본인이 정말 그 대통령과 무관하게 정말 정치 중립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부위원장 왔다 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를 부위원장 앉혀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고언이라고 밖에는 저는 뭐 감히 단언을 할 수밖에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안성욱 변호사.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윤 후보 관련 사건을 스스로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는 이해충돌방지법령의 그 정신을 살린다면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는 분들은 이 사건에서 회피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캠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것도 사적 이해관계적 본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고 일체 보고도 받지 않으시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나머지 위원들이 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었나.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국민 누구나 그 공직 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외관을 갖춰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 현직 해군 장교 신분으로 PD수첩에 군납 비리를 제보했던 김영수 소령. 그 뒤 권익위 조사관을 지낸 그에게 최근 권익위의 행보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권익위가 정치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데 정치와 점점 밀접하게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김영란 위원장님이 위원장 하실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권익위가 점점 정치 쪽으로 빠져들고 있고 정치에 이용이 되든 악용이 되든 그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에 권익위는 비밀 누설 금지를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한번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해서 좀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권익위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철원 위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그 건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대통령 권력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법리적인 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법리적인 거로요? 법리적인 거. 별다른 우리 미안합니다. 인터뷰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 앞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